이제 마무리하고 항구로 돌아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도성 상조간 명품가의 코스는 볼게 많네요. 도거들이 보이고, 고성 상조감 투어를 할까 합니다. 공룡 발자국 하고 따뜻해서 셔츠를 안 입어드려요. 상조강까지는 대략 400m 정도 되겠네요.
특별한 연이 있네요. 특별한 연이 아주 제로 상조감 쪽에 와 있습니다. 앞에가 경상남도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 그 위로는 공룡박물관이 있네요. 저쪽 앞에 있는 섬은 사랑도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랑도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 듯한데 명풍바위도 있고 상조감에 들렸다가 명풍바위 쪽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좋네요. 진도 모양인데 산세가 좋네.
공룡 박물관 경남 청소년 학생 수련관 다음에 상조관 소나무도 있고 아기자기하네. 아이고. 공룡 발자국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상조감에 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네요. 어제 가는 길에 고성에 들러서 포구에서부터 상조감, 저 지금 보이는 섬은 사랑도, 이쪽이 상조감, 저쪽이 병풍바위, 아마 공룡 발자국이 물이 빠지면 있을 것 같은데, 풍경 좋네요. 바위가 널찍널찍한데, 바위 틈이 있어서 말미잘이 자라고 있습니다. 홍합이 살짝 입을 벌리고 있네. 상조감에 왔습니다. 바위 층이 아주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이네요. 항구 쪽에서부터
고성 행조감에 와 있습니다. 넓은 평평한 바위가 인상적입니다. 1인용 텐트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야영을 해도 아마 될 정도로 가을 춤이 아주 대단하네. 아까 그게 물이 참 안 나요, 봐. 층이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안에
상조감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왼쪽 마을에서 나와도 좋을 것 같네요. 슬로프도 있고. 오른쪽 마을은 주차 공간이 주차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땅은 넓은데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끔 해놨네요. 뒤에 사랑도가 보입니다. 이제 병풍바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어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성 병풍바위 쪽에 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공룡 박물관이 있고 쪽에는 사랑도 뒤에는 욕지도가 보이고 그 다음에 더 뒤쪽으로 오른쪽 뒤쪽으로는 남해가 보입니다. 해식 동굴이 있는데 한번 쪽으로 가까이 다가 보겠습니다. 바위는 가로로 아주 얇게 층이져 있는데 이 병풍바위 쪽은 반대네요. 세로로 바위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형태네요.
진달래가 펴 있네.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가 주상전처럼 돼 있고 꽤 높은 형태로 상당히 첩첩이 발가 돼 있네요. 웅장합니다. 이쪽에는 진달래가 펴 있고 상조감 쪽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동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뱃소리 좋고 전망대도 있고 낭새가 있네. 잔잔해서 동굴 안쪽까지 들어가도 될 것 같네요. 동굴이 꽤 깊네. 아주 아주 깊습니다. 와우 와우. 악기라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네. 와, 이쪽이 관통이 돼 있네. 와, 이쪽도 대단하네. 잘하면 헤드를 돌릴 수도 있겠네.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엄청나다. 하하, 넘어졌구나. 이제 마무리하고 항구로 돌아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도성 상조관 명품가의 코스는 볼 게 많네요. 보고들이 보이고 상조감과 명품바위 투어를 마치고 한 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낚싯줄이 있구나. 먼트 낚시하네요. 했습니다. 단단하네. 바다가 슬리퍼가 필요하네.
좋아서.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아주 잔잔하니 좋네. 자, 이제 상조감 병풍바위 투어를 마치겠습니다. 고성 끝단 나포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고성에서 거제도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